블랙미스 오고 달려보겠습니다. 아이고. 어제 그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쓰러져 잤어요. 아, 지금 저는 2장을 하고 있는데 2회? 2장? 일단 용칭이 좀 그런데 아, 제가 거의 2회는 지금 비밀 다 한 것 같은데 한 군데 좀 빠졌더라고요. 에, 2장 최종 보스 있는데 걔 잡기 전에 황성 대성? 네, 걔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걔 잡기 전에 먼저 가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곤충 그 투구 볼래? 장수 풍뎅이 같이 생긴 애도 잡았고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근데 솔직히 전 재밌어요. 뭐 중국 뽕 어쩌고 저쩌고 자꾸 정치적인 얘기 떠나서 일단 게임이 재밌으면 되고 그리고 제가 서유기 좋아했던 것도 있고 막. 그걸 막 너무 막 국가 간에 외교 간에 막 정치적인 막 그런 걸로 안 엮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게임이 재밌으면 재밌는 거고 즐기면 되는 거고 나랑 취향이 안 맞으면 뭐 안 맞는 거고. 근데 물론 그 뭐야 이 제작사가 뭐 약간 그런 뭐 에반게리온 그 사람이 뭐 그런 우익단체 뭐 한 것처럼 그러면 좀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게임을 게임으로만 보고 뭐 국가적인 이슈가 없이 하면 너무 막 심각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 제가 엑셀로 지금 가는 길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제 2장은 거의 다 된 것 같고 2장은 황풍령 사문마을 마을 입구 불제국 완료 불제국까지 가고 근데 와호사 절문 여기서 좀 더 가야 돼요. 그리고 원기의 절벽은 장풍 산골짜기 침석병 장룡동 쇠석대 이렇게 이어져 있고 황풍진 정풍교 정풍장 진풍문 이름들이 다 거기서 거기죠. 모르겠어요. 와호사 같아요. 이게 호선범 있었던 데죠. 예, 네, 거기서 이제 간신히 이겼는데 그 마이크를 지금 하나 했어요. 쿠팡에서 하나 주문해서 했는데 빨리 왔고 확실히 10만원짜리가 좀 넘는 건 좀 더 좋은 마이크 쓰시는 분들도 많죠. 개인적으로 좀 만족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전략을 하나 생긴 게 이게 뭐 착권, 뭐 벽권, 뭐 입권 있는데 일단 저는 제일 익숙한 벽권만 일단 뚫고 그거 위주로 하려고요. 아직 잘 모르는데 아직 뭐 스탯도 잘 안 짜는데 입권 막 착권 막 좀 힘들고 일단 예, 벽권부터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가야 돼. 여기 얘를 붙여서. 아 근데 표정이 너무 손오공 표정이 너무 기범해요. 손오공이 원래 약간 유쾌한 캐릭터 아닌가. 이게 피인지 물인지 어우 시뻘개가지고. 아, 여기까지 가면 이제 2장의 비밀은 다 푼 거예요. 딸랑이 그리고 그 사막에서 곤충이랑 싸우는 거 그리고 크게 비밀 몇 개가 있죠. 여기서 비밀 히든 스테이지나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여기 가면 거의 뭐 2장 여기 꼭 가셔야 돼요. 여기 꼭 가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어? 왜 안 보여? 어. 방패트 아니 봉으로도 분명 가드를 할 수 있는데 뭐야? 워크가 좀 쫓아가네. 그리고 전 천천히 할래요. 네, 천천히 할 거예요. 이거 봐요. 이거 이런 거 먹어야 돼요. 이거 봐요. 이런 걸 꼭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히든.
아, 저는 이 맵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디테일. 아, 이런, 아무것도 없는 스테이지인데도 이런 거 있는 거 보면. 아, 잠깐만. 아, 쌍. 뭐 하는 거야? 뭘 던지는 거야? 아, 잠깐만. 아우, 씨. 뭐야? 아, 뭐라고, 씨. 아, 소환수, 씨. 아, 이거 역시 떼거지로 나오면 힘들어요. 탱이 시장 어디 보자. 몇 급이야? 너몇 급이야? 시범 완료. 특급 특급 침묵진. 호랑이 장기. 철석 특급 3급 G40. 자폭하는 애 있다는데 걔가 들어와야 좋은데. 얘구나. 기운이 다소 쿨타임. 아, 치명률을 좀 올리고 싶은데. 어, 다 모았다. 버섯 소년 할캔 시장 다 모았다. 아씨. 벽권이 익숙해지고 있어요. 네, 벽권이 익숙해지고 있어요. 돌리기를 하면 그거 본봉치를 금방 쌓는다는데. 가야 돼. 이거 꼭 고쳐야 돼요. 강화를 해준다 그러네요.
Self-refinement is the way to make golden pills. What say you? I can never repay you for saving my life. Oh, here. A token of my gratitude. 어, 뭐 줬어요? 오. 뭐야? 수명 연장 고약. 뭐 2700? 어우, 센데. 장기간 동안 최대 생명 일정량 증가한다. 연단 인간 단역 천상 신천단. 최대 생명이 다소 증가하는 체인데 작은 신천단. 세 개 필요하네. 두 개 필요하고. 기력. 방어. 저항이구나. 번개 저항 왜 이렇게 높지? 이거 속성비보다 뭘 해야 될까? 최대 기력, 최대 폭력. 방어를 키워야 될까? 단약. 인간 단약. 이거는 뭐, 아까. 어, 연단이 이거구나. 그래서 이거 먹으라고 하는 거야, 정말. 필요한 기운도 필요하네. 다 못 쓰네. 기력 회복 하나씩 하면 어떻게 돼? 방어력을 좀 키워. 법력. 아, 좀. 기력 회복. 아, 갈등되네요. 이름 뭐지? 옆에 이름? From yin and yang, five elements emerge. Each nature inherits its unique creation. Each form embodies a universe. 좋아. 나 지금 돈 얼마 있어? 돈이 얼마 있는지 보여줘야지, 이 사람아. 응? 기력 회복. 어, 이렇게. 아, 이렇게가 나오는구나. 좋네. Uncover the secrets of sky and earth, and thou shalt have pills. 일단 조금 많이 올릴게요. 최대 기력, 최대 생명치 세 개나 드네. 오우. 근데 생각보다 많이 모아놨네요, 영농 내단을. 이거 최대 기력도 하나. 두루두루. From yin and yang, five elements emerge. Each nature inherited and bounce out of pills.
진결 이것도 올려야 되나? 이건 올리면 좋긴 한데. 아, 다른 쪽 올리고가 더 쉽네. 방어. 방어가 너무 낮긴 해요, 지금. 아니, 법력을 올리는 건 올리는 건데 법력이 쿨타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올린다고 좋진 않고. 체력. Uncover the secrets of sky and earth. 그리고 저 약이 퍼센테이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두 개 최대 범위로 기력 회복 방어 기력 회복 기력 회복 최대 기력 다섯 개죠. From Yin and Yang, five elements emerge. 한쪽만 올리는 게 낫나? Seek from within to ascend. Seek from without to craft pills. Unique creation. 눈꽃만 지치 가게지는데 어 뭐야 이거밖에 안 되네요. 방어 하나 기력을 할까 방어하자. Uncover the secrets of sky and earth and out to craft pill. 저기 오셔야 돼요. 그래야 저거 강해지니까 영론 내단으로 딱. 재정론 재정련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구매 2700 살게요. 일단 다 사고 보자. 아 됐어. 잠깐만. May Lord Lao illuminate your path. 인간다냐? 또 들어왔어? 뭐가 또 들어왔어? 다 있는데 왜? 아 점프해서 강공하면 조금 더 뛰거든요. 네, 조금 더 뛰어요. 그러니까 저 위에 가면 당금주 제주 한번 살게요. 제가 컴포즈랑 메가 커피, 저가 커피 중에서는 컴포즈를 더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은 메가를 더 높게 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뜻다방을 더 높게 치고 나름의 그 저가 커피 그 서열이 있나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메가보다는 컴포즈? 메가는 좀 너무 강하다 그럴까? 너무 강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메가 커피 좋아하게. 있겠네요. 아 짜증나는데.
좋다. 나이스였다. 아, 나이스였다. 간파 들어갔다, 간파. 간파하면 몸이 빨개져요. 차권 열심히 하면, 이제 차권이래. 벽권 열심히 하면 그 타이밍을 알게 돼요. 여기서 점프를 해야 되는데, 저기. 아이씨, 아이씨. 아, 여기 못 가잖아, 또. 아. 아, 당근주, 씨. 필요한가? 귀찮네요, 에이. 뭐야, 어디야? 아, 여기, 거기로 이어진다. 어, 좋네. 자, 붙자. 아니었잖아. 아. 아. 왜 당해. 근데 많이 세졌다. 많이 세졌어. 아, 안 보여. 아이씨, 아우. 아하. 오우.
뭐야. 아하. 보니까 여기 있구나. 아, 오케이. 오. 아, 스승의 머리를 자른 거야? 진짜 동양 쪽은 신비로운 게 많아요. 어, 내가 아는 사람이랑 닮았다. 이중턱. 아미타바. I am Bodhisattva Lingji of New Mount Sumeru. The warden of this rat. After the great sage's passing, his six senses were scattered across the mortal realm. This thieving rat chanced upon one of them, yet hindered by his meager might, he could not absorb its power. Thus he schemed with wicked intent, a victim of his deceit. I had my hand taken by him. The sense requires such a grand container to release its power. I should bear the blame for his reign of havoc upon this ridge again. 뭐야? 정국이야? Please keep it secure. 근데 진짜 게임 잘 만들었네요. 이런 거 보면. 아, 또 만화다. 어. 진짜 이런 거 보면, 어, 이건 만화가 아니고 약간 목각 인형 같은 인형 것 같아. 어. 어떻게 게임에 이런 거 이런 화면을 넣었을까 보다. 진짜 공들였다. 게임 사이언스 창업자를 봤는데 역시 제가 느끼는 건 젊은이들의 이 자유분방한 사상, 이게 문화 창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 같아요. 어, 뭐야? 중국이 뭐 중화 사상, 뭐 막 그 대북공정 막 그런 정치적으로 하는데 분명 그들 사이에서도 건전한 생각과 창조적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상 통제를 하고 그러면 그게 경직이 되거든요, 생각이. 그래서 좀 중국 젊은 사이들 보면 막 좀 잘못된 생각을 편협하고 했는데, 어이구. 어쨌든 자유로운 사상 쪽에서 또 창의성도 나오고 그런 거지 않을까. 아이도 태어났다. 딸랑이다, 딸랑이. 아, 아들내미가 왔구나. 상황 급제해가지고. 어? 뭐야? 어, 뭐야.
잡다니 결혼하고 저거까지 한 거였어. 사람의 저 의심이. 뭐야, 목도리 한 거야? 죽여가지고? 헐. 충격적이다, 스토리가. Men, beasts, Buddhas, yogis. Each of them bears a distinct root from birth, superior and inferior. None should disturb what's decided. Am I right? Sun Wukong. Sun Wukong. Wukong. 뭐야 이게? 바람이나 황혼. 아니 그 여우를 구해줬다가 여우랑 막 그 이상한 상. The wind and sand you've endured here. Did you reach the forgotten kingdom at the end of the land? Did you find the clash of stones and the fall of Tiger's acolyte? If you shut your ears and heed only your inner murmur, I fear the more you yearn for flawless endings, the further you'll stray from the path. Rats and cats, neither grasped their destiny, and yet neither admitted it. Listen closely, young one. Their complaints ride upon the wind. 새 금기 2000원. 레벨업 안 됐어? 에헤. 이건 잘 모르겠어요. Spared him, punished him, avoided him, eluded him. Master's grace taught, disciples plot sought. His golden long staff meant nothing once mortal compassions took root. Bodhisattvas too could fall in this way. 그림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쥐마, 쥐마. No wind brought such destruction here. The Samadhi wind brought only malice here. Vajras and Arhats before the yellow wind shivered. Mounts of Bodhisattvas, a lion scion and an elephant white in fear quivered. A wicked Yaogwai of fierce might followed a discerning master. It was his blessing, but also became his curse. They could have put their belief in anything, yet they chose a Yaogwai. Those who deny the rules must suffer the wrath. On a white deer or a green bull, the celestial courtiers mount. On a cyan lion or a white elephant, the bodhisattvas ride. This great beetle too could be someone's mount. 너무 오래돼가지고. 세세한 하나하나의 뭐 행랑 걸. 이거 이걸로 업데이트 해야죠. 팔방 경청. 소리를 듣고 그 고동을 살피면 여러분 계속 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게 어디서 나는 거야? 귓가봐라. 무서운데? 첫 스텝 연속술에 누적 시간이 다소 증가합니다. 귓가봐라 중 회피 후 단기간 공격력이 다소 증가합니다.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회피 많이 하니까. 첫 스텝 연속술.
부적 시간이 다 소거 증가합니다. 팔방 경청이나 이거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연속 수료 부적 시간. 이게 난다, 이게 난다. 회피. 무적 시간이 났나? 아이 모르겠다. 아이씨. 무기 제조. 수명 연장 고약. 여행기. 이렇게 왕. 황풍 대성. 제천 대성, 황풍 대성. 모래국 둘째 왕자. 손봉한테 넣었구나. 출구. 출구. 개구자. 구가 개구자거든요. 특성치가 하나밖에 없어. 헐. 기력 소모 대폭. 대폭 이거. 능수. 이거 하면 많이 한다는데. 치명타일 무조건 저는 치명타 메타로 갑니다. 벽권은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네. 차권도 안 쓸 거고. 근처 이쪽으로만 갈 거예요. 육체 단련으로. 네. 잔털. 채술. 채술. 잔털. 잔털도 어느 정도 됐고. 시간이 가. 정지수. 정지수 시선이 가벼운 것 같아요. 연속 스킬을 계속 시선하면 좋겠다. 대폭 증가한다고. 법력 증가시키는 건 좀 그래요. 신중하게 하시는 게 필요해요. 오케이. 지나간다. 자, 이제 3장 들어갑니다. 오래 걸렸네요. 3회. 밤에 맺힌 하얀 이슬. 표현이 되게 시적이네요. 밤에 맺힌 하얀 이슬. 설인가 보죠? 밤에 맺힌 하얀 이슬. 그 지구과학인가? 뭐, 한국질인가? 설이가 지구과학이죠, 지구과학. 설이가 맺히는 원리에 대해서 배우죠. 예, 밤과 낮 사이에 그, 쟤다, 꼬마애. 동자승. 아, 귀여워. 전 조각상들 진짜 디테일이. 뱃살 봐. 귓볼 봐. 너무 조각상이 너무 리얼하면 무서운 거 아시죠? 밤에 보거나 이렇게 막. 눈 마주치고 있으면 살아날 것 같아서 무서워요. 귀여워.
대박. 이거 안 써도 되는데. 아, 등장을 특이하게 하네요. 어디로 가야 돼? 나한테 길을 알려줘. 일단 막힌 저쪽부터 가볼게요. 이 모자 괜찮은데요? 얼굴이 안 보여서 그렇지. 얼굴 보면 깨는데 분위기는 있어 보이네요. 게임 시작이 특이하지 않아요? 화살 맞고 있다 일어나고 막 진짜 뜬금없어요. 정말 뜬금없어요. 그것조차도 매력이에요. 어떤 게임이 게임 시작을 저렇게 해요. 정말 밑도 끝도 없어요. 2장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복숭아, 2장 할 때는 그 화살에 맞고 있다가 3장 할 때는 무슨 석상. 아니 벽곤 익숙해지니까 괜찮네요. 하나만 파세요, 하나만. 그리고 나서 딴 거 하세요. 이도저도 아니면 힘이 분산돼서. 콜라보 씨. 지금 나 많이 강해. 뭐야? 안 죽었어? 가시지. 부스러기 금파편 스윙. 이제 좀 볼을 강화해야 될지가 명확히 그려지죠. 무조건 치명타 메타. 그 다음에 방어력 푸른 연풀이. 아니 길이 저쪽이야 이쪽이야. 이쪽도 길이 있는데? 하, 여기서 길을 정해야겠죠? 또 왼쪽부터 갈게요. 사람은 보통 오른손잡이긴 한데, 뭐.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못 가는 길이었어요. 네, 이 게임이 이래요. 맞아요. 이 게임이 이래요. 아, 눈밭이다. 사막 다음에. 어 뭐야? 두 개. 일단 이거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걸 먹고 그 다음에 채우는 거예요. 지금 얘가 이것도 찾거든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적의 주변 적들을 다 쓰러뜨리고 나서 혈산기. 잘 삼게. 자, 가보자. 새로운 모험 기다린다. 복장이 왠지 어울리네요. 사카 쓴 거랑 이 철산이랑. 어, 분위기 있어. 경치가 이렇게 좋아? 와, 진짜. 무기제조. 아, 무기제조. 짐승 곰봉지. 66 차지 벽곤. 차지 벽곤이죠. 아, 또. 기운이 21,000이 비록. 어우. 이거 왜 이래? 기운이 21,000이라고? 70 66 입군 스킬의 피가 1.6.
입고 싫은데. 짐승 근데 공격력은 얘가 더 세네요. 입고 나 안 쓰는데. 차지 벽군. 일단은 기운이 너무 없어요. 아니 장비 제조. 오 황갈빛 점포. 오 좋아. 기운. 근데 이거 하면 곤충 가시파. 오 이거 좋은데? 곤봉치 화력은 좋은데 법력이 다소 회복하는 거 이것도 좋은데 근데 방어력을 올려주니까 이거 할게요. 돈이 없어요. 지금 제가 돈이 너무 없어요. 네. 지금 돈이 너무 없어서 노가다를 하든지. 오, 분위기 봐라, 씨. 와. 와, 분위기 봐라, 진짜. 와, 우와, 우와, 씨. 방언 효과 와 씨. 아 이런 거 무섭죠. 다 살아날 것 같고. 황금색 도포. 라이즈 일어나라. 라이즈. 뭐야? 또 어른 독종화 먹고 있는 거야? 아무래도 너 나랑 붙을 것 같다. 갖고 와. 오 뭐야 살아있었어. 오 꽤나 무서운 거 들고 있는데요. 아. 뭐야, 벗겨 죽지 왜 발악해. 아, 근데 확실히 강해졌어요, 저 지금 느끼는 게. 강해졌어요. 오. 어, 뭐야. 죽어. 또 살아날 놈 있어. 이리 와. 살아날 놈 나와. 다 얼어 죽은 거야. 다 얼었네. 아. 가시고 어디 갔어? 여기 있던 놈.
경기도 봐라. 진짜 수상하다, 수상해. 근데 이거 지금 질감이 눈밭 위를 가는 이 질감이 진짜 잘 살려 있어요. 듀얼센스가 막 느껴지는 건 아니고 사운드가 먹고 흡수 이렇게 하면 그렇죠. 다시 찾아. 제가 어느 유튜브 분거 보고 왔어요. 네, 이렇게 하면 술병을 아낄 수 있대요. 숨겨진 길 없나 또 잘 보고. 아따 여른 공토가 나왔죠? 보스전 예상. 그렇지. 너 꽤나 위험한 거 들고 있다. 오 마블. 와라. 오 검기. 아사!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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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쭈 핀다! 맨날 원숭이스러워. 어 뭐야? 아하 피했냐? 방금 거 컸다. 오, 오, 움직임. 네가 나보다 더 원숭이다. 나 원숭이 왕이거든. 어우 안 맞았어. 나이스. 누구야? 내려와. 어딨어? 기분이 많이 안 좋아 지금. 걸리면 뒤져. 근데 확실히 영농내단해서 강해지니까 조금 숨통이 트인다 그럴까? 좀 버텨주네요. 손오공이 물몸이었는데 네, 버텨주고 있어요 지금. 네, 확실히 좀 점프를 할 수 있나? 아니구나. 백색에 황금색 도포가 좀 잘 어울리네요 보스. 진짜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와, 엘든링은 엘든링 나름대로의 그 독특한 분위기가 있고 여긴 동양적인. 아, 정말 매력적이네요.
아 뭐야? 합동. 이것들이 아니 손오공이 맞으면 경직이 있어요 얘가. 아 그래가지고 안 맞는 게 중요해요. 맞으면 연타가 계속 들어와요. 특히 협공이 진짜 약해. 협공이 그래가지고 아 저처럼 이렇게 무모하게 닥돌하지 마시고 우리 한 명 한 명 좀 떨어뜨려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면 끔살 날 겁니다. 아 지금 저거밖에 안 찼죠. 사당 없어. 사당 필요해. 나 지금 에너지 찔끔 주네요. 저렇게 사람을 후들게 패놓고. 열어야 될 거, 어? 뭐야, 다쳤어? 어, 나 어디로 가? 길이 없는데? 아, 이게 이런 게 불편해요. 어디로 가야 돼? 아, 이렇게 조금 표시를 해놓든지, 이렇게. 어? 이로 가면 되겠구나.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못 들어가나? 이런 게 너무 좀 그래요. 아, 여기서 또 깨어있는 놈 한 명 있을 것 같은데. 딱 봐도. 어, 뭐야? 아, 쌍! 어허! 아이씨! 먹어! 아우, 그만 좀 공격해라! 미쳤냐, 너? 아우씨! 아, 열받아, 씨. 아. 진짜, 이거,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진짜. 받자마자 먹어야겠어. 워낙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아, 진짜, 눈이, 진짜. 근데 절대로 붙이면 안 돼. 근데 미친 새끼. 진짜 부러. 개새끼야. 아우 오씨. 아우 씨. 아, 저 새끼 저거 씨. 법력을 저걸 소모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네요. 게임 걸어.
빡센데요 여기. 아 저기까지 어떻게? 와 씨. 무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나? 아, 모았으니까. 진짜 이거 아니 문까지 잃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메타 점수 더 떨어졌어요. 유저 평점 더 떨어졌어요. 진짜 제가 봤을 때 진짜 이거 메타 점수 이거 아 또 2만 천이다. 야 5천 야 씨 아 70 66 이게 더 낫다. 저 입식을 안 쓸 입권 안 쓸 거라서 네. 전 입고 나온 쓸 거라서. 아, 여기 3장 되게 바람 구간 있다고 했거든요. 여긴 것 같아요. 아, 사당은 없고, 적들이 웅텅이로 나오니까 아, 도망치든지 아니면 뭐, 씨. 아, 내가 기운이 없으니까 너 기운이 좀. 좀 죽일게. 좀 죽이고 가요. 아이 잠깐만. 이렇게 뭐 깨부수면 기운이든 이게 조금씩 뭐라도 줘도 다행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면 짜증나잖아요. 이렇게 뭐라도 나온다는 거. 아, 곱게 죽어. 죽을 거면 꿈틀거리지 말고. 보스가 무려 81마리가 나온대요. 이 게임은 애초에 컨셉을 그렇게 잡고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실제 서유기, 손오공이 서유기 그 서역 갈 때 81개의 시련을 극복한 그 과정을 81개의 보스로. 네. 그런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가 저녀석이랑 또 싸우기 싫어. 아니 저 녀석이랑 싸우고 싶었다가 아쌍 아유 씨. 뒤져 쌍 가만히 좀 있어라. 아우 씨, 왜 경직이 안 먹혀. 이쪽으로 가면 거의 나 죽여줬어. 이쪽인 것 같고. 근데 저기를 안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떻게 하죠. 저 녀석 푸른빛 돌잖아요. 저거 소환수예요, 저거.
죽어 뒤져 씨. 나이스. 잘 깼다. 먹고 담고 나이스. 저 바위가 좋은 게 느린데 경직이 안 먹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든 공격을 우겨 넣는 거죠. 네. 근데 그 뭐야? 너무 악의적이지 않아요? 치열한 전투 끝내고 아이템 하나 있어서 먹으려고 했는데 그 녀석이 저렇게 위장한 적이야. 충분히 이거는 소울류가 아니라고 하지만 너네들의 발상은 충분히 소울류스럽죠. 소울류스러운 배치.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게 악독하게 저렇게 해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소울류스러운 적 배치. 무쇠조끼, 단철모래, 약간 무기 제작할 때 썼던 것 같죠? 앞으로는 여기 올 일 없어요. 앞으로 여기 안 올 거예요. 적들 많아서. 그래도 어찌저찌 잘 쓰면 법력을 좀 쓰긴 했는데 법력을 안 쓰고 제가 봤을 때 저기 뚫기 힘들어요. 아, 프레임 드랍이 좀 있네요. 추운 겨울에 전투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재밌어요. 더 재밌어졌어요. 네. 근데 이게 약간 히든이나 이런 데 가줘야 레벨업이 되면서 맞지. 만약 히든 안 가고 그냥 직진만 하시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어? 여기 갈 수 있어? 이게 뭐야? 이거 축발라. 아, 내가 보기에도 딱 추억인데. 푸네. 너무 잘 만들었다 진짜. 이게 풍경이나 이런 거는 거의 고스급으로 잘 만들었고요. 요즘엔 게임이 그런 것 같아요. 재밌다는 요소들 다 짬뽕 시키고. 스텔라도 그렇죠. 스텔라는 니어 오토마타가 메인이고 재밌다는 부분 다 이렇게 하듯이. 여기 갈 수 있나? 여기 볼까? 요즘에는 게임이 그런 것 같아요. 재밌는 요소가 있으면 여기도 뭔가 널찍한데 뭐가 나올 것 같은데 불안하다. 불안해. 불안한데. 일단 밑으로 한 바퀴 돌고 있죠. 올라갈 수 있어? 아, 이런 것도 점프 못하면, 그렇지, 이런 거 해줘야지. 어?
faith and devotion, quite the notion. Yet how many can claim a mind so pure, still and sure? Look at you, through the heavy snow you roll. Desiring that thing, no doubt. I read your fortune before you came. Care to hear? Act not and be still. Thy gifts are thy ill. If you seek your own end, I shall not stop you. I, the keeper of the new west, welcome the destined one. 천년 하늘에 부르는. Now fly! 잠깐만, 나 아직. 잠깐만, 얘야, 나 아직. 오씨, 오. 뭐야? 슈팅 게임이야? 슈팅 게임이야 지금? 나 아직 저기 다 안 돌아봤는데 뭐 아이템 더 있을 수도 있잖아. 나 어디로든 와 경치 끝내준다 진짜. 여기 걸어서 못 가니까 왜 하필 박쥐지? 박쥐는 낮에 안 난잖아요. 박쥐는 낮에 안 나는데 박쥐야 매미보다 나은데. 와 경치 봐. 알프스야? 와 진짜 이런 게임 진짜 난 진짜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게임 슈퍼마리오 때 했던 거에 보면 진짜 격세지감. 와 이런 게 게임으로 나오다니. 좋은 앤가 보죠. 터치 시스템. Seize it now and leave. 뭐야? 훔쳐가라는 거야? 날 도둑놈 만드네. 저 사당인가 보죠. 저기 안에 있는 거. 아 경치 진짜 아 쩐다 진짜. 아 경치 진짜 쩐다. 소소천 잠시만요. 예정이지. 열쇠에다 또 적어야지. 3장. 잠깐만요. 게임을 공부하듯이 하고 싶진 않은데 길이 지도가 없잖아요. 지도가. 얘가 지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위해서 설산 길 거기에 어디냐? 서리 길 거리를 지났고 애정의 호수 이름 봐라 이름 봐라 씨 뭘 애정해 일단 넘어왔고 좋아 자 가자. 제조 좀 해보자. 무기 제조 좀 하자. 아 또. 아 나 무기 좀 제조하자. 아,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네. 와 씨. 신풍만. 번개꼬리. 천둥병. 신풍만. 요괴 핵. 짐승 곰봉. 짐승 곰봉공. 곰봉이라고 하는구나. 구름봉. 곤충 단약을 사용하지. 곰봉치를 일정량. 오금 검정 점포. 황금 황갈빛 점포 입었죠. 황갈빛 이거. 다소 증가 황갈빛 경감 이게 세트죠 세트 재료 부족 한철님이 뭐야 뭐야 오금 행정
한철립이 없네. 한철립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방금 단기간 혈액에서 이거 먹을까? 술 마시기 후 얘만 특급이네. 바위 법력을 바위 육신 바위 육신을 자주 써야겠네요. 지네. 특이하네. 예비. 이게 구분 뭐 해요? 어디는 안 가지고 어디는 가지고. 분위기는 진짜 와 진짜 게임이 와. 또 저 크레 그 갓 오브 워 보면서도 감탄을 했고 엘든링 보면서도 감탄을 했는데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오 너무 멋지네. 설산의 배경. 와, 진짜. 저런 데 있으면 알프스 안 가도 되겠다. 고스. 고스. 야. 진짜 저런 데 있으면 관광 명소 될 것 같지 않아요? 와, 겨울에 꽝꽝 얼은데 가운데 사당 있고. 양 사이드로는 다 저 병풍처럼 산맥이 저렇게 쳐져 있고. 와, 진짜. 그림 같은 장소다. 와, 대단하다. 잠요괴. 이름도 잠요괴. 허롱 강씨 순나귀. 뭐야? 빈결 상태 진입한 후 빈결? 저거 탈까? 호소천 다섯 개나 있어요? 부지런히 가야겠네요. 특급이 계속 안 들어오죠. 자
해골괴? 얘인가? 아닌데? 얘, 얘다. 순산귀. 별것 따는 놈이, 씨. 세 번 때려. 두 개. 오, 두 개. 잠깐만. 채술? 정지수. 분쇄한다는 게 뭐야? 저렇게 세게 때린다는 거야? 피해가 대폭 감소한다고. 차지, 나 차지는 제가 안 쓰거든요. 차지할 시간이 없어요. 네, 저거를. 방어력. 법력. 이거. 이쪽이, 이쪽. 이쪽을 세게 해야겠다, 이쪽을. 네, 이쪽을. 달리기? 이거 일단 이것도 할까? 달리다가 때릴 일이 있나? 일단 그냥 갈게요. 와. 뭐 있어 바닥에 얼음 꽁꽁 얼은 빙결옷에 뭐가 있어. 빨리 빨리 가. 기억했어. When that monkey was alive, he was all about weeping and begging for help. Now, even in death, he led all you younglings right to me. This sack of mine can barely fit you all. Kang Jinglong, now that you are ready, go and weigh up this one for your master. 황후 금융. 황이 아니라 황후 금융. 오. 전혀 동요하지 않아. 아, 얘는. 아니 데미지가 왜 이러죠? 안 되겠다. 내가 이걸 쓰고 싶진 않았는데 이렇게 날뛰어라. 큰날이라. 제 해법이 있을 거야. 지금 좀 빡센데.
사격탱 잡혔죠. 사지공도 과용합니다. 와. 달려와. 아, 야. 왜 자꾸 묶고 놀게 해? 아, 뭐냐. 시작을 입하면 어때? 짜증내지 말고 죽는 거 당연해. 죽는 거 당연해. 잘 모르잖아. 쟤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알아가면 되는 거지. 피해감이 대폭 증가하고 강풍의 영향을 받자 특별한 적에게 뛰어난 특별한 적에게 누굴 말하는 거야? 싫어하는 스타일에 아이 또 물렸어. 아이 에너지 아이 쌍 아 꼬리치기가 아. 물약 저격 같은 것 같아요 저거 분명 아 일단 알았어 저걸 쓰면 되는구나 저걸 쓰면 꼼짝 못하고 저 알아가는 거지 유튜브 공략 봐도 되긴 하는데 이제 좀 꼬라 박아볼게요 와, 씨. 그건 내 분노를 계속 상승시키고 있어.
아우. 아이 짱. 내가 말이야, 어? 너랑 만나기 전에 호선봉도 잡고 있나, 어? 어? 감옥에 갇혔어? 아니 황금룡을 잡았는데 왜, 황금이 아니라 한금룡을 잡았는데 왜 감옥에 갇혀? 부독해. 여길 또 박살내주지. 지옥까지 박살내는 나다. Deity, 아 근데 이제 좀 진행이 좀 잘 되네요. 예, 좀 강해지니까. 예,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숨겨진 거 좀 하시고 사온 게. 황금룡이야, 황금룡. 황금룡이 아니라 황금룡. 28수 중 하나. 동방청룡의 두 번째 별자리. 아, 얘기가 저렇게 있어. 수행.
방어. 무조건 이제 무조건 방어. 그 다음에 법령 이걸로 갈 거예요. 지금 봉술은 괜찮아요. 기본기 강해지겠습니다. 자, 어떤 곳이냐. 또 뭐야? Now this whiff of monkey stench. Stay where you are, newcomer. Wanderers in this place meet their demise. 이 걱정이나 해. 나중에 나한테 살아다 살려달라고. 아 뭐야? 잠깐. 누구냐? 하고 이게 씨. 일단 아 확실히 이거 방어가 없는 게 이 게임의 난이도를 올리는 최적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우 미쳤나 저게 아 잠깐만 이게 뭐한 놈들이야 에너지가 왜 꼬라지가 났어 약간 버프 걸고 하는 놈들 아니에요? 아, 제 트레일러에 나왔던 놈 같아요. 제 사당이 없는 대신에 뭐야? 아이씨, 아, 어디서들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하나같이들 진짜, 씨. 바람 구간이 아까 거기가 아니고 여기였던 것 같아요. 그 녀석들 안 나오네? 잡았나? 아닌데. 그 녀석들 안 잡았는데. 없어졌네요. 제가 그 녀석들 안 잡았거든요. 제조, 무기 제조 들어간다. 뒤졌다, 니네. 뭐야. 70. 66. 특성 내려찍기. 특성 내려찍기가 뭐야. 벽구 내려찍기 있고 시적기
화성 내려찍기가 뭐야? 청각다. 특성 내려찍기가 뭐야? 무쇠 속피 기운 이걸로 강화한구나. 미안해, 나 지금 여의봉을 더 강화해야 돼. 곤봉을 옮기소 시켜야 돼. 그 등불 애들은 못 죽였는데 어떻게 하죠? 감옥이요. 감옥 보니까 부독이. 아 잠깐만. 아 저 씨 이리 와. 근데 아 진짜 빵. 아까 새끼 저 씨. 아니 에너지가 왜 이렇게 줄었어?
빡세 여기. 아 빡세. 다소 증가합니다. 법술의 쿨타임 다소 감소합니다. 저거 좋은 것 같은데. 등 뿌리는 게 뭐죠 이거? 나와봐, 다 죽여줄게. 잠깐만. 아, 저 미친 새끼가 저기 있어. 또 이상한 거 또. 아니 그 기믹을 모르겠어요. 언제 했는데 고 언제 했는데 고
그럼 반철 모래. 뭔가. 오우씨. 간파. 좀 전에 간파였죠. 이리로 내려가면 돼? 아닌데?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괜히 내렸잖아. 아, 나 어떡해. 아, 샹. 아, 왜 이렇게 힘들어. 공약법이 있어야 되나? 아.
떨어져가지고 떨어질 것 같아. 아, 좀 비켜봐. 기믹을 모르겠어요. 아이씨. 아, 죽으려면 곱게 죽어. 발악하지 말고. 와, 맷집 봐라. 와, 강공을 그렇게 맞았는데도 안 되네. 아, 대단한 놈이다, 씨. 아니, 사람이 안 나와. 그때는 싸우지 말고 조정식이 왔을 때 싸우고 그래야 되는 거지. 바람권이다.
같아요. 공략을 보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부독이 하층이잖아요, 하층. 날개가 있어가지고 되게 좀 까다로워요, 움직임이. 잠깐만. 아우, 아우, 잠깐만. 아, 저렇게 이렇게 저거. 아, 정말 이모가 하네, 진짜 저거.
들어갔는데. 아이씨. 아, 진짜 좀 너무 짜증나네요. 아, 용은 잘 잡았는데, 황금용은 잘 잡았는데, 여기가 좀 바람 구간이에요. 무기수가 아직 안 돼. 어, 됐다. 죽었어, 씨. 가만히 있어봐. 이걸로 있는데 왜 자꾸 못 있게. 뭐야? 아, 얘를 알게 해줘야지. 얘가 되게 악독한 게 뭐냐면 얘를 공격하게 한 다음에 다시 와봐 씨 와봐 씨 공격을 하는 거야. 안 때리면 잘 쌓이네요. 좋아. 아, 또 온다.
진짜. 갑자기 저렇게 치구나. 천이 먼저고 그 안에 설산길 있고 부도계 온 거죠. 설산길에 서리낀 거리 예전 효수까지 갔고 부도계 하트 상트 어 누구야 얘? 잠깐만 쟤 누구야? 아 쟤 뭐야?
있나? 아니, 외장이 제 일단 나중에 올게요. 얘가 누구야? 길 좀 뚫을게요. 지금 안 되겠어요. 지금 너무 여기가 하층에서 상층 올라올 때 너무 힘들었어요. 인간적으로 소울류가 아니라고요? 네, 이런 게 있는데 소울류가 아니라고요? 아우, 아이씨. 와. 어디서 떨어진 거야? 데미지가 늘긴 늘었네요. 이거 업그레이드 하기 잘한 것 같아. 아, 이건 좋네요.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거. 다 소중. 1레벨이나 입히는 피해가 다 소중합니다. 이거 두 개를 해야겠다. 쉬셨어. 넌 쉬셨어. 아우 씨. 아, 진짜 없어, 씨. 아, 안 보여. 아, 아.
아 이거 공격할 방법이 없네 세상에. 아우 저 돼지 새끼들. 아 저기 어떻게 가야 돼? 그냥 멈추지 말고 가야 돼. 쟤를 죽일 걸 멈출 걸 예상하고 저기 온 것 같아요. 3층 간다. 아 진짜 이게 이런 데 소울류가 아니라고. 이런 설계가 있는데 소울류가 아니라고. 아 뭐야 왜 때려줘. 아 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내가 여기 진짜. 아, 그냥 내가 가려고 했잖아. 됐어. 3층을 가면 이렇게 멀리 돌아와야 되는 거야. 아니 피가 녀석이 잡무비였다니 충격적인 자식. 소환이 계속되는 잡무비였어요. 시간을 바뀌어 놓고 어떻게 되는 건지. 변신술이 지금 막혔어. 보지 마시고.
이거 문 없어지게 했으면 또 진짜 유저 평점이 더 떨어졌을 거야. 진짜. 어? 그래, 저 녀석이 있다고 저거. 저 돼지 새끼가 저게. 아! 아, 이거 저거. 아, 짜증난다. 차라리 죽자. 죽지도 못해, 씨. 죽여. 다시 올라가면 또. 어차피. 문. 아, 데이스틱, 진짜. 아, 이거 왜 이래. 아, 이게 결전전기 때 또 쏠림 현상이 나타나네요. 산막 바람 구간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독이 여긴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장거리 수단이 없어요. 투척류가 없어요. 손오공이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냥 견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 잠깐만. 아, 경기 진짜 소용아. 아, 얘가 경직이 되네요. 우공이가 경직이 문제야, 경직. 연타를 맞아요, 얘가. 아, 안 맞았어, 그게. 아우, 씨. 아우, 씨. 아우, 씨. 발 진짜. 이거 어떻게 쏠려고 아니에요. 저 사악한 적배치를 보세요. 피하지 않겠다. 피하지 않겠다는 것이 도망가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뚫고 도망가는 거죠. 하네요, 진짜. 아, 여기 너무 난이도가 확 오른 것 같아요. 아니, 적들은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배치가. 저 지금. 어디서는 투명벽으로 막혀서 안 가고 어디서는 떨어지고.
지금 집중력이 너무 떨어졌어. 아, 그리고 듀얼센스 쏠림도 해봐요. 쏠림도 이거 조성이 되었을까. 좀 가만히 있어. 쟤는 깨우기 전에는 먼저 안 일어나거든요. 와, 와. 아, 카메라가 못 찾아간다. 자, 일어나. 너랑 붙자. 나중에 받으러 와도 되나? 죽었어? 다음에 바퀴. 꼭 찾자. 오케이. 가자. 아, 진짜 없다. 나중에 먹고.
나중에 먹고. 에너지들이 많아요. 상층, 상층 갔으니까 최상층 나오겠죠? 아, 이게 진짜 힘들긴 힘드네요. 간파하겠네. 거의 거리 몇 개 좋아. 통백권.
중간에 좀 쉬었다 할 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 여기서 진짜 진이 빠지네요. 등 있는 데가 아예 됐다. 저 등 있는 데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나마 그런 표시는 있네요. 왜 이렇게 느리지? 전혀 게임 같지 않은데, 이건? 간파하기. 와, 이 체력이 얼마나 되는 거야. 저 탄밖에 안 좋아. 떨어질 것 같은데. 아 이거 봐. 아이씨. 저럴 줄 알았다니까. 지금 듀얼 센스가 맛이 가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갇혔다. 나왔다. 사당 어딨어 사당. 아 진짜 진짜 바람 구간이다. 어디야? 저 윤장? 윤장? 공을 하면 중간에 점프 한 번 더 하거든요. 어? 그럼 저쪽으로 가면 뭐고 이쪽으로 가면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일단 사당이 있는 쪽이니까 사당 반대쪽으로 갈게. 감격 같네. 옷장도 아이 쌍. 아이 점프해서 강공 때렸잖아.
뭐 나올 것 같은데. 부채되나? 뭐야? 저쪽이 어떻게 가? 비밀길이 있는데 제가 못 가는 것 같아요. 여기는 좀 공약을 보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어? 손처럼 생겼죠? 여기 보시면. 여기 힘들었어요. 아니, 3장에 대한 악명은 이미 몇 익히 들었어요. 진짜 바람구간이다. 사람 미치게 한다. 저는 2장도 힘들었거든요. 3장 어쩌라는 건가 했는데, 돌파를 못할 정도는 아닌데 힘들긴 하네요. 설마 얘 깨면은 중간 보스로 꺾어 그런 거 아니야? 일부 깨지 말아야 돼. 이런 것도 가끔 나오죠?
그 전에 뒷길이 있는지 좀 보고 올게요. 안 되겠다. 어우, 번개 속성을 강해야 되나? 오, 두 개. 다 소화준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진짜 여기 3장 힘드네요. 아.